하나님 없어. 하나님 죽었다. 맨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과연 나 같은 쓰레기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 25살 이주현입니다. 네, 제 첫 번째 인생 네커. 제가 중고등부 때 이제 방황했었던 사진인데요.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친구들을 조금 잘못 만나게 됐습니다. 이제 친구들과 자주 다투기도 하고 같이 담배도 뻐끔뻐끔 피고 잦은 가출에 부모님이 앞에서 보는 앞에서 칼을 들고 이제 손목에 대기도 하고요. 또 이제 진짜 제가 그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. 그래서 집에서 제가 화가 나면 집에 있는 가구들이 부서졌습니다.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. 와, 진짜 과연 나 같은 쓰레기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?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 안에서 상처를 좀 받게 되더라고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주연, 한번 수련회 가볼래? 저는 이제 수련회를 가면서 느꼈었던 것도 있어요. 목사님 오셔서 막 설교 시간 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. 막 울고 뭐 불고. 전 사실 그 사람들 보면서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. 아, 저 사람들 왜 울지? 아, 그러면서 아, 저 사람들 나약해서 우는구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.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인생이 그 파노라마처럼 제 인생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.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고 내가 어떻게 악한 행동들을 했었고 이거 쫙 지나갑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. 또 그 안에서 그 사랑들이 막 제 안에서 막 느껴지는데 그냥 진짜 아, 저 사람들이 우는 거는 가짜가 아니었구나. 저 사람들이 우는 것도 진짜 감격이었구나.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진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. 그때부터 이제 삶이 좀 달라졌었던 것 같습니다. 내 해시태그를 나 같은 사람도 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인생의 것은 네, Army. 네. 네. 군대에서의 있었던 일입니다.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. 군대 생활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생활관에 있는 사람들이요. 사실 다 안 믿는 분들이었어요. 안 믿는 친구들이었고 안 믿는 사람. 막 하나님 없다라는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막 4시간 동안 변증하고 이게 매일매일 그런 삶이었어요. 막 이렇게 변론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더라고요. 후임 두 명이 자기 좀 외박 나가고 싶다고 그게 힘들다고 이제 같이 놀러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근무 바꿔줘서 제가 그때 하루 종일 근무 섰던 기억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너 그리스도인이냐? 너가 진짜 예수님 닮았냐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하나님 없어! 하나님 죽었다! 맨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어느새 그렇게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더라고요. 이 사진의 해시태그를 군종병이라고 붙여보게 되었습니다. 네, 제 세 번째 사진의 해시태그는 네, 순모임입니다.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었던 친구가 있었어요. 군대에서 너무 많이 막 치이고 막 바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오지 않았었던 모습들이 막 많이 이뤄졌던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래도 아 그럼 이 친구에게 내가 순모임을 해줘야겠다. 제안이나 해볼까? 반응들이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들으면서 그 친구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주현아,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면 될까?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. 교회에서 막 임원을 막 싫다, 맨날 뭐 하기 싫다 했었던 그 친구가 청년부에서 이제 회계로서 임원을 맡게 되었어요. 참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역시 하나님 말씀 짱! 저의 네 번째 해시태그는 전도타임입니다. 네. 하나님께서는요,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들을 좀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전도타임 때 막 어떤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.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. 전화번호를 좀 약간 주고받았는데요. 일요일날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. 아, 제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좀 약간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근데 제가 요번에 그 복음을 다시금 듣고 알게 되면서 제가 요번 주부터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. 이것들을 계속 전해주세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전도타임을 네 번째 해시태그로 네 번째 인생 내 것으로 정했습니다. 진짜 얼마 안 되는 짧은 인생인데요. 살면서 방황도 해보고 그리고 남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들을 해봤는데요. 결국 우리들한테 공헌밖에 주지 않더라고요. 진정 채울 수 있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한테 들어올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꼭 기도하겠습니다.